기도 네. 하는데요. 선수들이 좀 더 네. 익숙해 보이는데요. 네, 움직임이 아주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박내훈의 바운드 패스 전상용 골밑에서 좋아요. 아, 전상용의 경기 초반 활약이 대단합니다. 외곽에서 김대욱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테이크 이후에 득점 좋아요. 따라갑니다. 에이치 렌터카 점수는 8대 3. 어, 넘어졌는데 오 한 점 추가. 아, 선수들이 어제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9대 3. 이채훈 반대편 막혔습니다. 박내훈 안쪽으로 투입. 곽희훈 이번에도 막혔어요. 좌중간 그대로 올라갑니다. 오, 오 깨끗합니다. 박내훈 두 점. 자 그렇죠. 지금 압박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고요. 네. 지금은 또 팀 파울에 여유가 있는 또 3x3 그렇습니다. 농구이기 때문에 네. 전상용 선수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져가줬죠. 그렇죠. 아, 지금은 박내훈 선수의 두 점 장면. 깔끔한 슛이었어요. 수비수가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타이밍 빠르고요. 네. 어, 곽희훈 계속 툭 쳤는데 공은 유지를 합니다. 전상용 골밑. 여기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자 웬만해선 볼 안 뺏겨요. 스틸 네. 시도를 해도 잘 지켜내는 전상용 선수고요. 그렇죠. 아 이채훈 선수가 오늘 좋은 경험을 또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높이는 있지만 지금 힘 파워 면에서는 약간 아 네네 걸렸어요. 네 곽희훈 선수가 네 패스가 걸렸고요. 김남건 답에서 오 좋아요. 깨끗합니다. 두 점 추가. H레트카 11대 5 6점 차입니다. 남궁준수 수비수 붙지 않으니까 그대로 올라갔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남건 패스 선택 애매했는데 브라샷 남궁준수 자 아주 빅블락이 나왔습니다. 네 골밑에는 이제 남궁준수 선수도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노련미가 있어요. 네 지금 전상용 선수를 제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남궁준수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가 나가는 사이에 H렌트가 득점이 나왔고요. 네 확실히 H렌트카는 박내훈 선수를 적극적으로 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슈터기 때문에 강한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안쪽으로 투입 전상용 포스트업 돌아서면서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투를 계속해서 얻어내고 있는 그렇죠. 전상용이에요. 자, 에이치렌터가 스파울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이제 5분 43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점수는 11대 7. 넉점 차로 DSB가 앞서 있습니다. 전상용의 자유투. 빙글 돌아 나왔어요. 에이치렌트카 재천했습니다. 네, 잘 뽑아냈어요. 한 점 추가합니다. 11대 8. 네, 지금 바깥쪽으로 네, 줘야 되는데 그렇죠. 선수들끼리 겹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몸싸움이 심했고요. 곽희훈 답에서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상용 리바운드 이후에 아 그전에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울이라는 얘기고요. 네. 전상용 선수의 파울입니다. 점수차는 여전히 석점차. 이채훈 던져봤는데 아, 깔끔합니다. 두 점 추가. 자 금세 따라오죠. 아 H렌터카 자 팀 파울이기 때문에 프리드로가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 아, 봤던 네. H렌터카였죠. 자, DSB는 11점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파울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상용 자유투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2구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상용 두 명 사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 박내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패스 선택 여기서 전상용 아, 두 선수의 호흡이 돋보이는 그렇죠.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멋있는 플레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요. 네. 김남건 불발 바깥쪽 걸렸는데 다시 한번 전상용 박내훈 스크린 받아서 두 점 던집니다. 립 맞고 나왔어요. 리바운드 다툼. 그렇죠. 터치아웃이 됐고요. 네. 네, 공격권은 DSB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 H렌터카에서 타임아웃 하나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경기 초반에 DSB가 점수차를 좀 벌렸었는데 H렌터카가 무섭게 쫓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패기 넘치는 팀이에요. 힘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금세 점차를 따라 붙었고요. 그렇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팀파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DSB 같은 경우에도 하늘내린제와의 경기에서 팀파워 관리가 안 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잘 따라갔는데 자 중반부터는 팀파워 때문에 더 따라붙이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이제 H렌터카가 팀파워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네, 지금 전상용 선수와 아, 주심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상용 선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심판을 바라보니까 아, 제가 좀 위압감이 듭니다. 네.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박내훈 안쪽에서 아, 막혔어요. 전상용 적극적인 수비. 안쪽으로 투입. 전상용 여기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파울이에요.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아, 되게 자세는 겸손한데 표정은 네, 너무 가까이 따라붙었어요. 시작하기 그렇죠. 전상용 선수는 또 이렇게 파울을 얻어내는 플레이도 굉장히 장점인 선수예요. 그렇죠. 일단 포스트에 볼만 투입이 되면 본인이 이제 공격 시도를 하거든요. 네. 자, 밀고 들어가는 백투백을 하는 기술의 기술력보다는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파워를 많이 얻어냅니다. 네,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점수는 13대 10. 석점 차입니다. 이채훈이 적극적으로 볼을 요청했고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렇죠. 지금은 진로 방해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상용의 파울. 네. 이채훈 선수도 저렇게 전상용 선수의 골밑 굉장히 강력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뭐 백투백으로 들어가니 어렵다면 페이스업으로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속도를 붙여서 들어갈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밀기는 힘들죠. 힘싸움. 그렇죠. 이채훈 막혔습니다. 아, 확실히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은 기술이 백투백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힘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상용 이번엔 막혔습니다. 아, 지금 장군만군이에요. 그렇죠. 바로 한 번씩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약간 콜이 늦긴 했는데 네. 너무 뒤집었어요.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요. 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저런 실수가 가끔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양팀 점수가 13대 10에서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있습니다. 외곽에서 넘어졌는데 골은 불리지 않았고요. 자, 살려냈어요. 살려냈습니다. 안쪽으로 돌면서 남궁준수. 빨라요. 남궁준수 티빗 득점. 네. 한 점 추가합니다. 14대 10. 답에서 김남건 왼쪽으로 돌파. 제천은 이후에 와이드 오픈. 두 점 깨끗합니다. 자, 어제도 이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네. 오! 맞불을 놓습니다. 확실히 쉽게 분위기를 내주지 않아요. 그렇죠. 김남건 힘으로 막혔습니다. 아, 이제 넉점차. 이제 경기 시간은 3분 12초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H렌터카는 팀파울 상황에 걸려있는 상황. 남궁준수와 전상용의 트윈타워가 가동이 되겠습니다. 박내훈 스크린 받아서 좋아요. 근데 여기서 오펜스 파울. 네.
스크린 과정에서 핸드오프 하는 과정에서 오펜스 파울이 나왔고요. 네. 네, 지금 카운트가 먼저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심판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궁준 선수의 스크린 그리고 박내훈 선수가 그렇죠. 두 점을 성공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네.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 카운트 인정이 됐고요. 자 지금은 선수 교체를 심판이 부르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자 미리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 파울을 받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H 렌터카 선수의 티 파울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직 심판과, 진행이 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말하자면 무단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죠. 네. 심판의 교체 사인을 받고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왜 슛이 카운트가 인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H 렌터카 선수들에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펜스 파울은 아니라고 심판들이 네,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죠. 보이죠. 일반 파울이 그렇죠. 수비자 네. 파울로 인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파울에 대한 프리드로와 팀 파울에 대한 프리드로 그래서 세 개를 던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권까지 또 네, 가져오게 근데 뭐 되죠. 박내현 선수가 던지는데 세 개 다 성공하면 경기가 네, 그렇죠. 끝나게 되니까요. 셧아웃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현재 DSP의 상황이고요. 박내훈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19-12. 이제 셧아웃 승리까지 두 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티파울에 대한 프리드로를 던졌고요. 네, 지금 심판들이 이 판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현장에 있는 점수판이 네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자세한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박내훈 선수가 자유투 1구를 던졌고요.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 어떤 판정이 나올지 점수 올라갔고요. 네,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도 약간 점수랑 이 시간이 좀 다른 상황이 많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네. 선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파울에 대한 상황은 다시 공격경에 H 렌터카가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는 진행이 됐고요. 19-12 상황에서 블락샷에 막혔습니다. 좌중간 스크린 받아서 전상용 반대쪽에 비어있는데 박내훈 제쳐냈습니다. 다시 외곽 곽희훈 림막 꺼내는 티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내훈의 페이드웨이 짧았습니다. 오! 블락샷이고요. 네 지금도 멋진 블락샷이 나왔고요. 탑에서 김남건 골 밑에서 들어갑니다. 네. 네, 지금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막히는 상황이 있었고요. 공격권은 DSP 점수는 19-13. 박내훈 센트는 패스. 지금 호흡은 굉장히 좋았는데 캐칭이 안 되고 말았어요. 김대욱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채원 팀이 네. 한 점 추가합니다. 전상용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두 점. 네 지금 박내훈 선수는 세리머니를 미리 했습니다. 짧았고요. 전상용 박내훈 스크린 받아서 두 점. 자 박내훈 선수는 한 번에 끝내고 싶어요 지금. 네, 네. 어제 경기에서도 마지막 세리머니 같은 그 마지막 파이널 샷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타임을 하나 불러줬고요. 네.
이제 경기 시간 1분 42초 남아 있는 상황. 점수는 19대 14. 네, 지금 타임아웃 상황. 아, 조금 경기가 중간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워낙 많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가끔 이 심판부나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H렌터카는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팀 파울에 걸려있는 게 좀 걸려요. 그렇습니다. DSB는 계속해서 두 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야투가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에치렌터카드 어떻게든 이 2점 슛은 막아야 되겠고요. 네. 차라리 1점을 허용하는 게 낫지 2점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남궁준 수 올려놓습니다. 네. 남은 점수는 한 점. 바깥쪽으로 턴오버예요. 네, 지금 저희 쪽으로 공이 날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코트랑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양쪽 코트가 상당히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네, 남궁준 수의 경기를 마무리 짓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네. 네, 노련한 DSB가 자, 경기 운영을 잘했고요. 자, 패기의 H렌터카는 아깝게 4강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DSB가 7점 차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다음 경기죠. 하늘내리 인재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승자와 이제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